자, 그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 200페이지 그죠? 그 의사표시의 기출 문제부터 보는데, 자, 1번 보면은 그죠? 여러분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에 옵사하고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여기에서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이건 정여죠. 비진이 정여. 여러분, 비진이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느냐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 자, 옳은 것, 이렇게 했죠. 자,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상대방이 알아야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고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유효죠.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은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아니죠. 정여죠, 정여. 을에게 정여. 그죠?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이. 자, 근데 어쨌든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비진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리고 자, 3번 가는데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됐다면, 자, 그럼 좋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면은 무효. 그죠?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갑에게 회복되면, 자, 무효로서 갑은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찾아왔다면, 자, 을은 손해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갑이 찾아갔을 뿐이지,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있다가 아니고 없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번, 을이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자,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인데, 을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더라도, 갑의 진위를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도 알수 있었다면, 자, 근데 통상의 주의만 기울어도 알수 있었는데, 을이 몰랐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과실이 있다는 거죠. 을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알수 있었을 텐데, 갑의 진위를 알수 있었다면 하면, 근데 주의를 안 기울였기 때문에 몰랐다. 과실이 있다는 거죠. 을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자, 중요한 것은 병이입니다. 자, 병이 선이다. 병이 선이면 앞에서 뭐 유효든 무효가 됐다더라도 소유권 여전히 몰랐다. 누가 소유권 가지고 있다? 병이 갑에게 있다 해서 5번도 틀립니다.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병이 만약에 몰랐다 하면은 뭐 무효가 되어도 병, 유효가 되어도 병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1번은 끝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비진이에 관해서 틀린 거 됐습니다. 여러분, 비진이, 자, 틀린 것인데, 여러분, 1번. 1번은 판례인데, 그죠? 자, 여러분, 명이 돼요. 무슨 돼요? 명이 돼요. 명이 되면은 판례가 진입니다. 비진이가 아니고 진이 의사표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진이다 하니까 X. 그래서 진이 의사표시로서 무조건 대여자가 책임진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1번 틀렸다. 2번. 비진이 규정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비진이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자,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야 그대로 마다 유효하다. 그 다음.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자, 그럼 비진이로 했다. 그러면 사용자의 지시로 비진이. 자, 사용자의 지시로 하면 비진인데 상대방이 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경우는, 무효다.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이 의사표시고, 이런 경우는 만약에 사용자가 비진이, 알고 있다 하면은 무효다. 그죠? 어쨌든 비진이 의사표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표자의 진위음을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은, 자, 여러분, 항상 입증 책임 나오면 입증함으로써 이익이 있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무효를 상대방이 알았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합니까? 표자죠. 왜? 찾아갈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진위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여기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표자, 그죠? 갑을 하면은 갑이 표자가 무효를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을 비진이가 알았다는 것을 증명.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 항상 입증 책임 나오면 입증함으로써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틀린 거 찾습니다. 자, 여러분 진이 요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진이란 특정한 자시 뭐 특정한 의사표시 이렇게 일곱 자로 일곱 개 기억합니다. 자,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인데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을 말한다. 됐습니까? 말하는 것 이렇게 끊습니다. 근데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다. 그 다음에 자 틀린 것 찾습니다. 2번 상대방이 표자의 진의음을 알았을 경우 하면 무효죠. 자 알았을 경우 뭐다? 무효다 하는 거. 취소할 수 있다 하니까 틀리죠. 근데 여러분 취소라는 단어는 잘 안 나옵니다. 취소 우리 민법에서 취소라는 단어는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외에는 취소라는 단어 쓸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상대방이 비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는 뭐다? 무효다 하는 거. 그 다음 대리행위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자 특별한 말이 없이 대리행위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하면 누구? 대리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됐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누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상대방이 악의 또는 비진인데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무효. 이런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는 다르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선의의 제3자. 자, 통정에서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자, 요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데 무슨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데 그죠? 자 가장 어쩌고 저쩌고 이후에 이루어진 자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는 가장 전세권입니다. 가장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요 전세권에다가 감유한 사람 제3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제3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108조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무 쉽죠? 예. 가장 양수인, 가장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제3자,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이전 등기, 뭐, 가등기 한 사람, 이전 등기 받은, 가등기 한 사람 전부 다 제3자. 그 다음, 가장 행위의 기한 하면 가장 행위를 기초로 해서 근저당권, 부채권을 감유한 사람 전부 다 제3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5번 자 통정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는 것 하는 거. 여러분, 통정에 의한 채권을 감유한 채권자 제3자 통정에 의해서 설정된 전세권 자, 통정전세권입니다. 통정전세권입니다.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받은 자 제3자 자, 대리인이 통정, 대리인이 통정, 본인은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통정 허위 표시에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 제3자는 수익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사람은 누구다? 수익자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것은 니영, 티극과 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극과 리얼 해서 그래서 제3자가 아닌 사람은 티극과 리얼이고 제3자인 것은 기억과 니언 그죠?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 골라라 했으니까 기역과 니은 이렇게 됐으면 그래서 1번 되겠다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그죠? 6번으로 가는데 역시 통정에서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 5번은 아까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찾아라. 6번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아라. 그래서 문제 유형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가장채권 감유 제3자, 가장전세권의 저당권 제3자, 가장채권 양도에서 변제기 전의 채무자.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했죠.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무슨은? 새로운 이해관계. 그러면 통정이 있기 전부터 당사자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러면 가장채권 양도에서 변제 전의 채무자는 이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이 핵심 단어는 변제 전의 채무자 하는 거. 그래서 4번은 뭐 그냥 기억해 놓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 관제인은 제3자다. 그 다음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제3자 하는 거. 자, 그 다음 7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 을과 통정 허위로 매매 계약에 따라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 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자, 선의의 병 그대로 유효. 뭐 앞에 통정이 무효일지라도 병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설명 중 틀린 거 됐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통정이기 때문에 무효.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죠? 예. 근데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끝에 갑은 없다. 그 다음 병은 취득한다. 맞죠? 병은 취득합니다. 그 다음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맞죠? 갑이 무효를 가지고 찾아오려면 병이 악의임을 증명해야 된다. 맞죠? 자, 병이, 자, 우리 제3자는 그냥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선의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어도 그대로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병이 선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취득하지 못한다 하니까 OX, X 모이기만 하면 된다. 선의기만 하면 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선의만 요건으로 하지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의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은 취득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자, 통정 틀린 거 어디였습니까? 그럼 여러분 통정은 통정하려면 서로 당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1번 맞다. 그 다음에 통정 무효인 경우 만약에 채권자 취소권 요건이 되면은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통정하여 정년대 기재할 때 매매로 기재했다. 자기들 짜고. 자, 이거를 은행 행위라 그러죠. 진짜는 정연대. 이 정연을 은행 행위라고 합니다. 은행 행위는 그대로 요 일단 의사표시 있었습니다. 유효. 근데 기재할 때 매매로 기재했다.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일단은 그냥 을 앞으로 등기했다. 을은 그대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정여 매매 모두 무효이다 하니까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짜는 정여인데 그걸 매매로 가정한 경우 하면 진짜를 은행이 유효, 정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그래서 일단은 등기해줬다. 상대방은 소유권 취득한다 하는 거 기억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정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파괴된다. 뭐 별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파산 관제인은 대표자를 가리키는데 파산 채권자의 대표자를 가리키는데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니면 모두가 악의만 아니면 그러면 그 채권자 한 사람이라도 선의가 있으면 뭐로 다룬다? 선의로 다룬다. 모두가 악의가 아니란 선의로 다룬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갑니다. 갑은 X의 토지를 을에게 정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가정하여. 자, 우리 앞부분에 했죠. 정여는 요건 은익 행위로서 유효. 유효. 매매는 무효. 정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을에게 등계줬다.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을로부터 병에게 넘어갔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유효. 그래서 을병 등기는 유효. 을병 등기는 유효. 자, 옳은 것 고르세요 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무효 맞다. 정여 계약은 유효 맞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다. 그죠?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정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자,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냐면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은 알았다 몰랐다 관계없이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뭐 악일지라도 취득하고 과실이 있어도 취득합니다. 병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자, 9번까지는 통정이고 10번은 차고. 그죠? 그럼 차고에서는 여러분 요건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차고는. 차고는 그지? 중요 차고. 그래서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아니,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 표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자에게 손해발생. 이 세 가지 땄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 요 임의규정. 차고가 있어도 취소 못한다 할 수 있다. 근데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중과실이 있다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가. 그 다음에 중과실은 여러분, 중과실 또 대표적인 건 대장, 등기부, 관청, 알아보지 않고, 않고 하면 중과실이 있다, 취소 못한다. 그런 거, 그죠? 어? 그 다음 또 잘 내는 게 동기, 차고. 어? 원칙 취소 못한다.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유발된 동기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숫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 했죠. 이런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문제 푼다 하면 안 된다. 숫자. 어? 미미 부족. 취소 못한다. 이런 거 여러분 그죠? 기억하면서. 자, 10번 차고 틀린 것.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 제한으로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 의도한 목적대로, 이게 동기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 수사관이다. 뭐를 가지고, 그럼 항상 요즘은 증거를 갖다 들이대야 되잖아.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지문 안에 답이 있다.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건 동기 차고가 될 수 있다. 맞다. 그 다음,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감유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 자, 없다고 믿고 있는데 있어도 무효다. 그럼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취소 못한다. 맞죠?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있는데 무효다. 있어도 무효다. 그럼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는데 유발된 동기입니다. 유발된 동기는 뭐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하는 경우 확인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확인하지 않았다. 자, 대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뭐를 확인하지 않았다? 대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맞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잘 냅니다. 여러분,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해제했단 말이죠. 근데 을에게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 다시 취소해서 무효를 주장하면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가지고 매도인이 적법에게 해제한 경우, 그러면 일단 매수인은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해제했는데 근데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면은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착오 취소 사유가 있으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5번 굉장히 중요한 지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자,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한 틀린 거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방, 자, 그 다음에 표자의 착오가 있는데 상대방이 진위에 동의했다. 자, 상대방이 진위에 동의하면은 취소할 수 없답니다. 됐습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진위에 동의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1번 되겠습니다. 2번, 뭐 법률에 관한 착오, 중요분의 착오. 그 다음에 뭐 거의 나오면 모르겠다, 중요분의 착오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상하천을 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집원에 관하여 착오를 이렇게 계약상에 잘못 끼지, 요거 O 표시 무효입니다. 자, O 표시 무효에서는 O 표시 무효에 만약에 딱 보면 O 표시 무효다, 뭐 없다, 착오 없다 하는 거 꼭 기억. 그래서 여러분 소유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정리한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문을 가지고 쟁점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12번 갑니다. 착오에 관한,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아까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해제에 관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권 행사에 무효하면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1번 정답. 2번, 그 다음에 여러분 표자가 이렇게 요건을 갖춰갖고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을 때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답니다. 꼭 기억합니다. 자, 착오를 가지고 표자가 취소했을 때, 그래서 착오 취소는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 표자를 위한 제도다. 그럼 표자가 취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 가지고 해도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착오는 표자가, 그래서 요건을 엄격합니다. 중요뿐만 아니라 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자가 경제적 불, 중요 부분 착오일지라도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취소할 수 없답니다. 취소할 수 없다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번도 틀리고 4번,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근데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자,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립니다. 5번, 중대한 과실 유무는 의사,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중대한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누굽니까? 상대방이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 유무는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상대방은, 표자는 효력을 부인하는 자지만 상대방은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 이렇게 됩니다.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증명,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5번 중요합니다. 표자는 효력을 부인하는 자고, 차고해서 여기는 상대방은 효력을 그대로 유효화하는 자죠. 그래서 상대방은 효력을 뭐하는, 상대방은 취소 못하게 하는 사람이죠. 취소 안 되게 하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니까,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은 무슨 방? 상대방. 상대방은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증명,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자,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했죠. 틀린 거 찾습니다. 자,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취소 못한다. 그래서 백구조 착오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지의 지분이 미묘하다. 자, 지분 숫자죠. 지분하면 숫자. 숫자가 미미하게 부족하다. 중요분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 자, 3번 갑니다. 자, 뭐 서명날인의 착오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동계의 착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표시상의 착오라고도 하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상대방이 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자,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표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유발된 동기 무조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착오 같으면 착오 내용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알고 하는 걸 가지고 풀어야지, 그 기본 이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가지고 풀면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13번도 끝내고, 자, 14번으로 갑니다. 자, 옳은 것 고르시오. 이렇게 했죠. 사고에 관해서 옳은 것.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 판례는 뭐 착오도 되고 사기도 되고 착오도 되고 하자 담보 책임만 무조건 선택적 경험. 뭐 학설은 담보 책임 되는 건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 착오를 가지고 취소 못한다 이런 건 학설 필요 없고 판례입니다. 무조건 답을 고를 때는, 논쟁이 있을 때는 판례. 판례는 무조건 선택적 경합. 하자 담보 책임도 성립되더라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선택적.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경과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인, 만약에 자기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법을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아까 착오를 가지고 취소한 경우, 자, 표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상대방은 표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2번 틀렸습니다. 디귿,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옳은 것은 기억 디귿, 그죠? 2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리얼은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계속 같은 내용이죠. 자, 15번 갑니다. 설명 틀린 거 했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하면서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걸 부작위한 사기, 이렇게 하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 됐습니까? 요 또 뭐 침묵에 관한 사기 즉 부작위 침묵도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다 기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기가 성립한다. 그렇죠? 기망에 해당한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판례. 그 다음에 분양자에게 기망이가 인정되면 계약을 기망 이유로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기망을 가지고 기망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광고 넣으면은 청약은 유일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뻥튀기 이제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 하면은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 이건 청약은 유인입니다. 청약은 유인으로서 뻥튀기 하더라도 용 기망이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합니다. 광고 나오면은 청약은 유인입니다. 그럼 유일하게 법에서 뻥튀기 인정하는 거 광고. 그럼 다소 매우 뭐 뻥튀기 한다 이러면은 이제 기망이 되겠지만 다소 과장된 광고 청약 유인이고 기망이 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제3자의 사기.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해서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 3번 그죠? 기망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 대리인이 기망에 있다. 본인은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요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